고인이 된 가수 김광석과 아이유의 광고를 두고 누리꾼들이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. 최근 모 통신업체는 현실을 넘다라는 새로운 슬로건으로 고 김광석과 아이유를 모델로 한 광고를 론칭했는데요. 통신업체는 고 김광석과 아이유가 한 무대에서 나란히 공연하는 장면을 위해 김광석 공연 실황 영상과 같은 환경을 만드는 등 오랜 시간 공들여 제작했다고 전했는데요. 그러나 이번 광고에 대해 상당수 누리꾼은 불쾌하다, 이질감이 느껴진다, 고인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 같다는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.